다음 종목은 이지훈 님이 보내주신 DLENC고요. 63,000원에 20%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, 차트를 보면 저도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데, 지훈 님께서는 더 숨이 턱 막힐 것 같거든요. 지금 63,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, 현재 주가는 35,000원 부근까지 밀린 상황이라 손절도 쉽게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건설주들 최근 흐름도 별로 좋지 않지만, 뭐 산재와 관련해서도 악재가 좀 있는 것 같고, 이 종목 어떻게 해보는 게 최대한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 뭐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는 상태이거든요. 다만 이제 시장 전반적인 뭐이 부동산 채권에 대한 부담,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,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둔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가득하다 보니까 DLENC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환경이 당장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나아진다라면은 건설주는 현 정부에서는 좀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과거 정부와는 좀 색깔이 다르게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택지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와서는 뭐 신도시 기존에 있었던 신도시에 대한 재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중요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도 현 정부 내에서 진행할 것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모멘텀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건설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, 국내 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, 뭐한 가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하나는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인데요. 일단은 전반적으로 건설 업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, 이와 같은 좀 키워드가 있는 상태라면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의 주가가 아니라 6만 원대 주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가? 해외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바뀔 때까지는 좀 힘들겠지만은 기다려보자. 지금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손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은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. 예, 지금은 해외 건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지표 정부의 좀 약간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